조금 쉬셨죠? 우리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51쪽에 9번이에요. 자, 우리 그 전문 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의 치료 과정을 돕는 직접 간호의 제공은 물론 치료와 상관없는 간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양, 임상 및 아동 분야를 포함해서 총 13종. 맞나요? 네. 아동 괜찮아 13종 소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 확대하는 역할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괜찮죠? 자, 전통적으로 의사가 담당해온 의료 일부를 분담하는 미국의 의사 보조원 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뭐였었어요? 역할의 연장이었죠. 그래서 역할에는 역할의 확대가 있고 역할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역할 확대하는 우리 전문 간호사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역할의 연장은 의사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MP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치? 옳지 못한 거니까. 자, 10번입니다. 감암병,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만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만병의 치료 및 예방대책으로 오른 것은 그렇게 돼 있어. 자, 환자 이송 시 트렌들렌 버그 자세,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은 또 책에도 없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꼭 그래. 그럼 트렌들렌 버그 자세가 안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환자는 고압 질소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최상이다? 아니지 않아요? 제가 산소요법 줄 알았잖아. 또 100% 산소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압 산소요법이지 고압 질소요법은 아니에요. 그치? 자, 고압 작업 시 헬륨 대신 질소로 대치. 아니지. 지금 질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소 가스 대신에 헬륨으로 대체하는 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수신과 작업 시간에 맞춰서 단계별 감압표를 예, 엄격히 이용해라. 그래서 결국 1분 감압하는데, 예, 1분 감압하는데 20분 이상 걸리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괜찮네. 자, 11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거. 자, 질병이 완치된 거야. 그러면 보기 중에는 치유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찝찝하네.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것도 치유라고 보나? 근데 그럼 장애인가? 뒤쪽에 헷갈리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 뭐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법을 알면 당연히 쉬울 텐데 법을 모르면 눈치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폐질, 진폐, 진폐증은 뭔지는 아실 거고 하여튼 1번, 2번, 3번인데 장이나 폐질이나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치유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 일단 볼게요. 자, 거기 위문에 있을 겁니다. 자, 업무상 재해 써있고 2번 보고 3번 그냥 보시면 되고 4번 치유. 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아, 이거네. 이게 치유네. 그쵸? 그러면 장애. 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요양 상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진폐는 분진을 흡입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근하면은 퇴근하는 건 출근, 퇴근하는 건 출근, 퇴근 아닌가라고 하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의 이동. 아, 이것도 출퇴근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가는 그거.